이내야! 거야. 당신 기다린다고요. 저 사람 누구죠? 왜 이내 데려간 거예요? 설마. 뭐 지피는 데라도 있어요? 아닐 거야. 그렇다고 이내를 말을 좀 해봐요. 여보, 아는 사람이에요? 자동차키 어디 있어? 여보. 자동차키 어디냐고? 거실에. 나도 같이 가요. 당신은 집에 있어. 여보. 그 사람한테 전화할지도 모르잖아. 엄마 어서 오세요. 어서. 그 사람 누굽니까? 네? 그 사람이란 누구? 그 사람. 저번에 찾아왔던 그 남자요. 왜 찾아요?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. 이젠 상관 있습니다. 이내를 데려갔으니까요. 그럴 리가. 누굽니까?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. 아주머니. 들어오세요. 이내 양부예요. 지금까지 왕래가 있었던 겁니까? 왕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며칠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내가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보면 되지. 왜 애를 몰래 데리고 가고 이 난리를 치죠? 그게 연락처 좀 주십시오. 제가 만나보겠습니다. 연락해봤는데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. 그러면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?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. 돈도 줄 만큼 줬고. 돈이라뇨? 돈을 줬단 말이에요? 입양된 집을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못 가게 하느라고. 근데 어떻게 박검사 집을 알아냈나 봐요. 이런 나쁜. 아, 그 돌 쫓아다니세요. 아, 나가 강아지다요. 졸졸 쫓아다닐게. 아, 나가면 되게 나가 치우려는 곳으로만 가니까 그러지라. 아이고, 참. 청소하세요, 그래. 아이고, 어찌 이리 먼지가 많다요. 아, 장모님 의사님. 왜요, 나감도? 아, 저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. 아이고, 누구는 할 일 없이 탱자탱자 노는 줄 아시오. 아까 청소하세요, 그래. 아이고. 그래, 가더라고. 어제 전화 온 거 안 써두니 거 나가 다 안 되니까. 안사들이 고래 좀 오면 아예 살림을 차리지. 못 온다고 여기서 퍼질러 앉아서 이 장모라니 가시면 이래 불을 싸지는다요. 불을 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.
어머, 어머. 아이고, 종민이 방에 있었구만. 예, 안에 있었어요. 아이고, 그자, 그자. 아, 들을까 공부하더라고. 나 또 헛소리를 한 모양인게. 저기, 저기. 날도 어디 방문 열어놓고요. 인자부터는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할 것인게. 응? 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. 아니 박금선 뭐라 그래요?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. 야, 아니 그쪽에서 나서면 천놈의 시간 문제다. 어디 가시게요? 아, 이제 박검사 제가 좀 만나보려고요. 아,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지 마세요. 저 찾으면 연락 준다고 그랬어요. 아, 나 혼자.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그래도 그 이내 아버지로 살았던 사람인데. 돈 가지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에요.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. 수련이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. 그럼 마음고생은 되겠지만 알긴 알아야죠.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.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게 뭔지 잘 아시죠, 나 선생님? 예. 어떻게?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, 사람이? 안녕하세요. 엄마가 나 데려오라고 한 거 맞죠? 그래. 그러니까 이거 먹고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. 엄마랑 데리러 갈게. 싫어요. 엄마 만날 거예요. 말 들으라니까. 또 안 오려고 그러죠? 나 엄마 만나기 전에 안 갈 거예요. 엄마한테 대답 주세요. 네가 이러면은 내가 곤란해져. 너 말없이 데리고 왔다고 양아빠가 나 잡아가면 어쩔 건데. 아니에요. 아빠 나 가는 거 봤어요. 그니까 걱정 안 할 거예요. 진짜예요. 너 정말 사람 환장한 거 만들래? 일이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.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. 아버지 계시죠? 안에 계세요. 들어가 봐요. 다녀왔습니다. 그래. 그 공장 분위기는 좀 어떠냐? 직원들 모두 나왔습니다. 월급이랑 위로금까지 일괄 지급됐고요. 잘 됐구나. 한 번도 월급 밀려본 적이 없었는데. 아버지 마음은 다들 알고 있어요. 아버지 생각 많이들 하나 봐요. 그러면 쓰나. 새 사장 밑에서 열심히들 일해야지. 난 뭐 벌써 물러난 사람인데. 아닙니다. 제가 아버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. 그런 생각 말고 새 사장하고 힘 합쳐가지고 우리 공장 다시 일으킬 생각이나 해. 알았어? 네. 어서 나 씻고 저녁 먹자. 예. 당신도 온종일 걱정하느라고 힘들었죠? 뭔 사람? 내가 언제 그랬다고? 마음 쓰는 일도 보통은 없는 거예요. 나가자. 응? 저녁 차려주마. 무슨 전화 없지? 네. 종숙이 이대로 내버려둘 거야.